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강사 각동재입니다. 오늘은 11월 12월 소방관계법규 단원별 해상문제풀이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시작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그 전에 미리 혹시 이 강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OT를 찍는 영상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2024년 마지막 컬입니다. 여러분, 내년 시험이 언제쯤으로 예상합니까? 3월 초중반? 원래 올해는 시험이 뒤로 밀렸죠. 좀 밀린 겁니다. 뭐 때문에? 선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주나 전전주에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3월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 2월이, 이번 커리가 끝나면 1, 2월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번 커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실전을 뛰기 전 마지막, 야구로 치면 이제 시즌을 위한 마지막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점검 훈련. 동영은 진짜 이제 시즌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하셔야 되겠죠. 바짝바짝바짝바짝 당길 겁니다. 그러면 집중력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11월, 12월에 단원별 예상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할 거냐? 단원별 예상 문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풀어봤던 기출문제에서 구멍 났던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기출문제보다 많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이론을 이제 들었다. 그러면 쌤, 단원별 예상문제 바로 들을까요? 아니, 기출 듣고 들어오세요. 충분합니다. 시간을 여러분이 쪼갠다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원별로 난이도를 조금 어려운 문제, 거의 한 90%가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지문들이.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법제처에 있는 거 살짝 바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출에 다루지 않았던 이론들도 좀 하고, 그리고 새로운 개정된 내용들이 많잖아요, 법규는. 그래서 단원별 예상 문제는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원별 예상 문제는 새로운 기출 내용, 예를 들어서 소방 지원 활동, 생활 안전 활동의 기록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다음 자동차에 들어와야 되는 소화기 이런 것들도 새롭게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류도 조금 더 다양하게 보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다룰 겁니다. 많은 문제는 아니지만 대신 기본서를 같이 제가 여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기본서를 이 화면에 띄워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 풀어보고, 요렇게 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자세히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또 6개 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9월, 10월에 했던 OX 반복해야죠. 법규는 반복입니다. 법규는 고득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할 때 집중해서 반복해야죠. 꼼꼼히 반복해야죠. 꼼꼼히 집중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이 법규에서 뭐한다?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저랑 같이 한번더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 2월은 이제 동영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OX 같이 해서 8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올해 2024년은 저한테 배웠으면 100점 맞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100점 맞는 게 정상이었고요. 2025년은 제가 100점 맞는 게 정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점수는 나올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꾸준히 잘 쫓아오신다면. 그래서 법규 자체가 감옥이 워낙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면 진짜 진도가 안 나가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규는 오히려 수업을 활용해서 진도를 나가주시는 게더 효율적일 겁니다. 재밌는 과목이라면 혼자 나가도 돼. 근데 법규가 솔직히 안긴데 왜 수업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안긴데 혼자 안 해! 제가 했잖아. 집중해서 꼼꼼히 반복해야 된다고. 이걸 안 한다고. 집중해서 꼼꼼히 한 페이지를 한 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면서.
그러면 진도도 안 나가고 점수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업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복습하고 뭔가 목표가 생기잖아. 아, 이만큼 진도가 나가니 이만큼 거 다시 보면서 아, 내가 몰랐던 부분이거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수업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1, 2월이 가기 전에 마지막 11월, 12월 단원별 예상 문제풀이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11월, 12월 단원별 예상 문제풀이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